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반값 이벤트는 왜 끊이지 않을까요? 대형마트 곳곳에서 최고 50% 할인 또는 1 플러스 1이란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같은 할인 이벤트도 넘쳐나고 있죠. 품목도 점점 다양해져서 인삼, 생선, 탕수육, 라면 등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 설엔 값비싼 홍삼이나 바다가재도 절반값에 판매됐죠. 제값 주고 사면 오히려 손해란 생각이 들 만큼 반값 마케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유통업계가 불황 탈출 전략으로 반값 할인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자 대안으로 나타난 거죠.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아 할인 영역도 해마다 넓어지는 모양입니다. 2009년 한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라면을 평균 가격의 절반인 230원에 판게 시작입니다. 이후 2010년 다른 유통사의 통큰치킨, 또 다른 유통사의 자체 브랜드 피자로 이어졌죠. 그리고 전구, TV 같은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분야로 이어졌고 점점 고가 제품까지 넓어졌습니다. 이런 행사는 마트 밖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인 소셜커머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큰 인기를 끄는 소셜커머스는 아예 반값 사이트, 반값 할인 쇼핑몰 같은 글로 회사를 홍보합니다. 유통업체는 반값 할인을 위해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상품을 많이 생산합니다. 할인 혜택을 위해 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할인하지 않는 제품도 함께 사고 내서 업계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매출이 늘었습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반값 할인 한우와 삼겹살을 팔았더니 가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각각 42%, 70%만큼 늘었습니다. 삼겹살, 한우 등심, 불고기 모두 합치면 고기류 전체 판매량은 거의 2배 넘게 더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같은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건 소비자로서는 분명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반값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꿰어낸다는 비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지나친 반값 경쟁은 무리가 공멸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 품질을 앞세워야 모두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값 할인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 하면은 하나는 거저라 이런 생각 때문에 얼른 카트에 집어넣고 그러는데, 하지만 이 유통업체에서 이런 반값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찾는 한 유통업체들은 이런 반값 마케팅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반값 마케팅을 없애기 위해서 이 환호하던 나의 입장을 바꿔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격에 너무 현혹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조업체들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또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정말 가격에만 현혹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인경의 생생 경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핵심은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요. 또 월세 임대인들에게는 투명하게 과세해서 세금을 걷어내겠다. 이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 세종대 행정학과의 변창흠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발표된 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이 중에서 네. 이 세입자에게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요것만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뀐 건지 전후를 좀 비교해 주시죠. 네. 그 기존에는 이제 월세의 경우에 그 소득 공제를 해줬거든요. 네.
즉 이제 전체 소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월세 납부한 거에 약 한 60%를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자 그 소득에 맞는 그 소득세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 거는 세액에다가 월 세금액 자체를 그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입자의 경우에 10% 정도를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네. 그 한 달치 정도는 세금을 덜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아, 거죠. 그러면 1년에 내던 것 중에 한 12분의 1 정도를 네네. 덜 내게 되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일단 반겨야 될 텐데 꼭 시장 분위기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임대인에 대해서도 이제 소득을 투명하게 좀 확보하겠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임대 소득을 이 노출되면서 이제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제 이 전세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랑 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금 이번 대책에서는 주로 월세로 전환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네. 전세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월세에 대한 이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월세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보면 이제 10% 정도를 이제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좀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이제 전세보다는 이제 불안정하거나 부담이 커지니까 반드시 이제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너무 좀 앞서갔다는 거죠. 월세 시장이 대세다라고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여전히 그 월세보다는 이제 유리하고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자기 재산을 축적해서 결국 이제 자가주택으로 보유하는 자금을 모으는 이점이 있고 네. 그다음 매달 이제 지출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또 월세로 되는 경우에는 월세 전환율이 시장 이자율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부담인데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걸 좀 이제 막아주거나 좀 속도를 늦추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정책을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월세 전환을 좀 촉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뭐 다다음 달에 만기다 이제 전세 만기가 끝나는데 집주인한테 네. 전화가 왔다는 거죠. 이 대책을 보고서 네. 월세로 바꾸겠다 이런 네. 통보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이제 우리 그 주택 시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없죠. 근데 이제 월세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 저 월세입자들이 감당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월세로 전환이 되려면 그 월세 전환율이 아주 낮거나 부동산 가격이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가옥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순수히 투자 자산으로만 인식을 해버리고 나면 강남 지역의 경우에 서울에 거의 평균 가격이 아파트가 10억이 넘거든요. 네. 이게 정상적인 수익률로 보면 한 5% 정도 에 수익률 내야 되잖아요. 순자산으로. 이렇게 네. 이자, 뭐, 세금이나 이걸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의 월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월 400만 원쯤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구가 월 400만 원을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자기가 사는 경우에도 월 4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거는 그걸 이제 그 정상적인 자산의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도저히 해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뭐 내가 세금을 더 내야지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요. 네. 특히나 이 집주인이 노년층인 경우
그러니까 정말 네. 이걸로 그냥 임대소득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 또 하우스푸어인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는 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 2주택 이하이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예. 걸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소득의 경우에 또는 이제 순수히 임대만으로 이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큰 부담이 없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노령 세대인 경우에 임대 사업만으로 이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형태든 이 임대 소득 자체가 이제 노출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현재처럼 비공식적인 임대 시장에서 계속 운영이 된다 할지라도 좀 장기적으로는 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이제 예외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뭐 이런 연령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과감하게 감면해 주는 이런 조치가 이제 병행이 돼야죠.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좀 앞서 온 정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확실히 좀 드네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부담을 임대인들이 안게 되면은 월세에다가 전가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또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월세로 전환하는 게 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전세는 이제 수요가 많은 반면에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전세는 급격하게 계속 오르는 데 비해서 월세 공급은 상당히 좀 늘어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월세 주택이 공급이 많거든요. 도시형 네. 생활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월세주택의 경우에 가격 자체가 높긴 하지만 하향 안정세인 형편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월세가 공급이 많이 된다면 바로 이제 집주인이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네. 이제 일부 주택 유형인 경우에 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이런 아주 예외적인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바로 이제 월 세입자에게 또는 대학생들에게 바로 전가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네, 편법도 많아지겠죠?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이제, 이렇게, 그,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기도 하고, 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게 다 올라갈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세입자랑 이제, 세입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또는 세입자와 이제, 그, 공모할 수도 있죠. 이면에서 그러니까 계약하는. 앞으로 임대료를 네. 덜 올릴 테니까 신고하지 말아라. 또는 낮게 신고하자. 이중으로 계약하자. 뭐 이런 예. 방식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 전체 다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정부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임대에 대한 현실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든 국토부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또는 이제 그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세 대책이요. 이번에 오히려 네. 역차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전세는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60개월 연속 지금 상승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11 대책부터 뭐 박근혜 정부도 이제 4.1 대책, 8.28 대책 계속 발표했는데 그때 발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른다. 그다음 전세가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걸 네. 좀 막아달라는 게 사실은 이 세입자들의 강력한 요청이거든요. 간절하죠.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 잡아주고 또는 장기적으로라도 잡을 수 있는 기반은 안 만들어주고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 또는 이제 그전까지는 집 사라 이런 네. 방식으로 했잖아요. 예.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세 수요가 자가 수요로 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렇게 봤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시장이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 시장은 전혀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문제 진단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는 걸 전제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세 대책에 대한 숙제는 안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숙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예. 5년째 지금 미루고 안 하고 자꾸 딴 정답을 내는데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네. 계속 다른 답을 내고 정답이라 저 우기니까. 네. 그러니까 출제자들의 의도는 전세값을 내려달라. 이걸 좀 잡아달라라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 내려달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덜 오르게 해달라. 예. 또는 기존에 있는 집에서 좀 이렇게 안 쫓겨나게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아, 예. 좀 안정적으로 네. 할 수 있게 해주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 요청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야당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뭐 끊임없이 많이 얘기하는 아, 게 뭔가 하면요. 예, 교수님 이게 잘 안 들리는데요. 예. 네. 수화기를 조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저희가 정말 네네. 아쉬웠던 부분이 전세였다 이 말을 좀 네네. 했고요. 그 숙제를 정말 풀어야지 된다라는 말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의 변창흠 교수였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도 사실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서인데요. 대학 다닐 나이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대학 5학년, 6학년이란 말도 생겨났고요. 더 공부하자는 쪽도 많아서 석사, 박사까지도 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학력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더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을 테니까요. 대기업 같은 곳에 몰리는 것도 당연하겠고요. 오늘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13년 사교육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황에 좀 주춤하는가 했는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봤더니 한 달 평균 23만 9천 원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영어에 드는 사교육비가 증가세를 주도했고요.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이것저것 사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 중에는 지금 영어 학원 숙제하느라 밤늦게 잔다는 그런 아이들도 적지가 않고요. 이게 중고등학교 가면 얼마나 더 할까요? 선행학습이 지금 필수처럼 되다시피 했으니까 말이죠. 이걸 막겠다고 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의문인 거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시험 전문학원을 다니지를 않나 또 개인 과외까지도 받는 요즘입니다. 일자리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많이 배워서 웬만한 일자리는 눈에 차지 않는 학력 인플레이션도 문제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선해가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은 공부에 치여 힘들 것이고요. 또 부모는 교육비 대느라 정말 에듀푸어가 되고도 또 취직 못한 자녀 때문에 노후까지도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
컴퓨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생생 재테크 정보와 취업 내비게이션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재테크 정보 시간에는 전셋집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관심들 많으시죠? 지지옥션의 하효정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뵈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주택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 네네. 네, 근데 일단 주택이 어떻게 경매로 넘어가는지부터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은행이나 개인에게 이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에 이제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네. 네,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네,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이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 없이 이제 임의 경매라는 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한 다음에 승소를 하고 그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법원의 판결 없이 근저당권 원인으로 하는 경매처럼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깡통 전세일 경우에 일단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도 있군요. 네네. 네. 돌려주지 않게 되면 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로 네네. 넘어간 걸요. 네네.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3일 내에 현황조사 명령이 나오게 되고요. 예. 명령이 나온 후에 2주 내에 이제 법원 집행관이 임차인 현황 등 점유자를 조사하러 이제 주택을 방문하러 오게 됩니다. 이제 법원은 집행관이 한 임차인 현황 조사를 토대로 임차인에게 이 주택이 경매가 개시됐다는 것을 알리는 임차인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네. 근데 현황 근데 이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현황 조사 시에 이제 임차인이 없게 되면 집행관에 이제 경매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을 놓고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받게 되면 받으려면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현황 조사 때 임차인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임차인이 경매되는 것을 모르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 신고를 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때는 나중에 배당 종기 연장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네. 깡통 전세가 많아져서 걱정인데 내 전세 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주할 때 네. 먼저 좀 준비해야지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그 전세 계약할 때는 이제 언제라도 임차해 있는 집이 경매가 된다는 가정 하에 권리 보호 장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대항력을 우선 갖추셔야 하는데, 예. 대항력은 전입신고랑, 그 다음에,
점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에 점유를 한 다음날 새벽 0시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새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원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임차인에게 만기 전에 방을 빼라고 하거나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일단 전입신고가 중요하군요. 예, 예.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반은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대항력을 갖추고 나서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네. 권리를 더 보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에 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아까 말하는 대항력에다가 플러스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다음날 0시부터 생기게 됩니다. 예. 확정일자를 받은 이틀 후에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는 게 좋은데요. 예. 동시에 이거를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은 다음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당일날 똑같은 저당권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계약서에 이런 특약사항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이요? 네네. 예. 이틀 후에 그거를. 네네. 예. 또 있을까요? 아, 예. 더 확실한 건 사실 전세권 등기 설정인데요. 예. 전세권 등기는 이제 전세기간 만료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임의 경매로 소송 없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용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불안하시면 네. 전세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나 네. 보증보험 회사에,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건데요. 보증을 받으면 계약 종료 후 한 달 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또 손해를 최소로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세를 계약할 때 임차인보다 선순위에 근저당이 없는 물건을 찾는 것이 좋겠지만 네. 요즘에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전한 물건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주택이 경매될 때 무조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보증금의 한도까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경매가 됐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야 앞서 말한 그 대항력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두어야 앞서 말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만료 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전세 재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예, 전세 재계약할 시에도 확정일자를 네. 꼭 받아두셔야 되고요. 확정일자? 예. 네네. 그리고 재계약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그 확정일자가 전 계약서와 함께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세 살았던 이 임차인이 네. 이 집 네. 경매로 나왔을 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예, 물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보증금으로 사실 다른 집 전세를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차인이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과 낙찰 잔금을 상계 처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상계 처리가 가능하게 돼가지고, 네. 보증금의 나머지 부분만 이제 잔금으로 내면
임차 주택을 임차했던 예. 주택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에 살던 이 세입자가 다른 네. 입찰자에 비해서 경매 참가할 때 혹시 뭐 혜택을 받는 건 있어요? 아, 그 혜택을 받는 거는 사실 없어요. 없고요. 아, 예. 그 앞서 말한 이제 그 상계 처리가 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경매 부동산은 내부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직접 살고 있으니까 그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요즘에는 사실 근데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네. 임차인이라고 해도 낙찰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 예. 경쟁이 워낙 세서. 예. 예, 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보증금은 어차피 묵혀놨던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네. 금액만 낸다는 생각에 예. 이제 더 높은 금액으로 예. 예, 낙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매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우선 입찰을 하시려면 입찰장에 이제 신분증하고 도장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대리인이 입찰을 하실 경우에는 입찰에 대리에 위임장을 작성하고 거기에 예. 본인의 인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도장이 이제 인감 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시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팁 몇 가지 알려주시죠. 예. 요즘에는 사실 네. 경쟁이 그 너무 사실 치열하기 때문에 네. 낙찰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경매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괜찮은 경매 물건은 뭐 20~30명씩 몰리기 때문에 그 폐찰이 되기 그 쉬운데요. 네. 이렇게 폐찰이 되다 보면은 이제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초조해하면서 높게 이제 입찰가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자에 사람들이 많은 것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그 입찰가를 높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경매에서는 단순히 낙찰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함께 따라와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찰가를 정할 때는 예. 감정가가 아니라 그 감정가는 4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제 매겨진 가격이고요. 예.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찰 시점에서의 그 시세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시세를 비교하실 때는 현장 조사를 나가셔서 뭐 금매가는 얼마인지 네. 물량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판단하셔서 네. 입찰가를 정하셔야 낙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잘 확인해서 네. 입찰가도 써내야 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의 하유정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취업 준비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될 우리 아이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까지 흐름을 가지고 좀 시리즈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직업에 대한 시리즈다. 그러면은 맨 처음 해야 될 게 개론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이란 무엇인가? 너무 머니 이제 얘기부터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죠? 일단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며 사회적 네. 지위를 결정하는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죠. 이런 일련의 행위를 직업이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좀 쉽게 네. 얘기하면 네. 보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한 인간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을 의미하고요. 근데 예.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돈 주는 일을 의미하죠. 네. 그런 게 이제 직업이다라고 예.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계를 네. 유지하는 것,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아도 실현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직업이다. 네. 인간의 일생 동안 하는 일, 예. 이런 것들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그래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네. 벌써
뭐 내가 선택할 직업은 이런 네.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진로교육의 그 연령대들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이제 뭐 시설이나 공간 뭐 이런 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일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어릴 때 그 네. 수준에 맞게 좀 전달하는 이제 방법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연예인 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네, 압도적이죠 예. 인기도가. 그런 네. 것을 또 원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직업의 수 세볼 수 있을까요? 네. 대략 제가 이게 한 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직업이라는 거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은 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로 살 수 있는 이제 직업의 숫자는 한 만 개 정도 됩니다. 만 개요. 예, 예.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를 IT든 기계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직업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 7,980개였던 직업 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숫자가 2012년대는 9,300여 개, 그러니까 만 개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직업의 형태와 성격이 달라진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산업 분야가 이제 좀 더 심화될수록 전문화된 일의 영역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까지 등재되어 있어요. 네. 네, 일자리 쪼개기가 계속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직업의 수는 많아지는데 그게 굳이 또 일자리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딱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이 어렵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의미 분명히 있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그 해석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청년구직자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기업 개수는 한 3천여 개 정도 되고 전체 기업 개수로는 0.1%, 종사자 기준으로는 한 12% 정도 되는 숫자인데요. 예. 네. 이들이 이제 취하는 직업의 개수는 또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취준생들이 알고 접하는 직업의 어떤 범주가 대단히 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중소기업이나 혹은 이제 뭐 그 프리랜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 뭐 직업의 개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접근성들은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냐. 그래서 네. 진로에 대한 어떤 개념 없이 직업시장들에 나와서 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더 좁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제가 만났더니 네. 자기의 직업을 계속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그게 굉장히 창조적이더라고요. 네. 미술을 하시는 분이고 유명하신 네. 분인데 네. 자꾸 자기의 이름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그 시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네.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뭐 예를 들면 살 빼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는 건데 예. 그만큼 이렇게 그 직업적 자긍심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더 전문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시대별로 아무래도 네. 인기 있는 직업이 달라졌잖아요. 네. 예, 어떻게 달라졌죠? 저도 50년대, 60년대 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직업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웃었는데요. 예. 50년대에는 뭐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뭐 분위기가 예상이 되죠. 전쟁 시대니까 군 장교가 넘버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 그다음 순서로 영화배우. 영화배우요? 네. 권투선수. 네. 참 낯설어요. 저한테도. 그다음 순서가 이제 타이피스트 이런 순서였고요. 네. 70년대로 가보면요. 트로트 가수가 1위였어요. 아, 진짜요? 전 진짜 잘 모르겠고요. 예. 네, 근데 이때 개발시대였기 때문에 2, 3, 4, 2, 5위 순위를 보면 건설 기술자, 무역업 종사자, 하공 네. 엔지니어, 기계 엔지니어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트로트 가수가 1위라는 것이 참 재밌죠. 아니, 트로트 네. 가수가 몇 분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예. 조사 결과가 그랬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예. 1990년대는 바야흐로 IT 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기 직업 1위가 프로그래머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사업가.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1위 신랑감이 벤처 사업가였어요. 그랬었죠. 예. 네, 그다음 순위가 웹마스터 펀드 매니저 웨안들러 순위고요. 2000년도 들어와서는 1위가 공인회계사 예. 되었고요. 최근에 보면 이 공인회계사 인기도가 매우 떨어졌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많아졌고요. 그렇고요. 네. 예. 그다음에 국제회의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신생 직업명들이 이때부터 많이 예. 보이는데요. 뭐 커플 매니저.
네. 네, IT 컨설턴트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업에 좀 인기 있는 직업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최근 조사해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아까 아이 말씀 주셨는데 연예인. 네. 네. 근데 연예인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직업의 직업으로. 대상으로 예. 또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인기 직업이 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 흐름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네. 영화 배우 트로트 가수 정말 재밌었고요. 네. 네, 이제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이 연예인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렇죠. 예. 네, 최근에는 어떨까요? 연예인은 왜 1등일까요? 아, 제 생각에는 부가가치가 네. 높아서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즘 청년들의 직업 선택 요인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수입이 가장 높습니다. 네. 수입 요인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안정성이고요. 네. 적성 흥미가 좀 많이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적성 흥미가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좀 많이 밀려져 있고요. 네. 발전성, 뭐 장래성 이런 것들이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보면 10% 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고요. 98년도와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이때는 수입보다는 안정성이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IMF 관리체제나 이런 것들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가치 기준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직업 선택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거는 요즘 청년들도 수입과 안정성. 네. 예, 예. 뭐 과거는 안정성과 수입.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삶의 생계 수단으로서 선택하는 직업의 굉장히 높은 가치 기준은 안정성. 네, 안정성. 네, 예. 네, 그리고 급여의 수입 수준. 먼저 이런 것들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공시족 떠오르는데요. 공시족. 네네. 안정성 하면은 네.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항상 조직은 언제까지나 나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그렇죠. 생각이 강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요즘 뜨는 직업과 또 사라져버린 직업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생소한 직업들도 좀 보이시고 이런 게 뜨나 새로 생겼나 하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네. 1700년도에는 촛불 관리인이라는 촛불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요즘 이제 뜨는 직업을 보면 이제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 프로그래머, 입학 사정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네. 애견옷 디자이너, 네. 네네네. 전문 상담 교사, 기후 변화 연구원. 예. 예. 엄마들이 진로 지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내 아이들이 직업 시장에 나갈 때는 20, 30년 뒤거든요. 아, 세대 차이가 네, 너무 나죠. 네, 예. 그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사라진 직업을 보면 전화 교환원. 네, 저는 이게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나요. 예. 카드 현금 서비스 상담원, 네. 타사기 조립원, 비디오 조립원, 뭐 보험병 도구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사라진 예. 그리고 기계가 이제 사람을 대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정말 이런 것도 안정적인 직업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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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급여의 수준이라든지 안정성이었기 때문에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죠. 네. 네. 1순위가 봤더니 공무원이에요. 아. 네. 2순위가 예. 대기업이에요. 1순위가 안정성이네. 네네네. 예. 1순위가 대기업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 또 이렇게 예. 나오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직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저희 PD가 알려준 새로운 직업인데 디지털 네. 세탁소. 아, 맞아요. 디지털 네. 장의사. 이런 네네.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몸담고 있는 혹은 그 몸을 닦고 싶은 분야에 네. 좀 이렇게 심화된 관심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뭐 장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니까 예. 이 일이 예를 들면 디지털 시대하고는 어떻게 그러니까 화합할 수 있는가, 예. 융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관심도가 네. 생기면 충분히 그런 시도들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2부 또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마음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세상에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트.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새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ax, Nouveau. 실종 신고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5만 원권입니다. 이 화폐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한국은행으로 다시 회수되게 마련인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밭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5만 원권 얘기 끝으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